벌금 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네. 이게 500만 원이 나올 일입니까? 아니, 저는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유죄로 선고된다고 하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무한 비판에 노출돼야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자기가 행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안에 속한 공무원들이 예. 어떤 손발이 돼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해당 그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좀 뭔가 해소해야 될 의혹이 있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마치 그 사람과 저기 뭔가 국가를 분리해서 그 국가는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지만 예. 공무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면 국민한테 재갈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을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뭐 검명은 했는데 이제 이거죠. 검명은 했어요. 네, 검명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계좌를 뭐 어떤 기관에서 보면 어디서 봤다는 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봤다라고만 하지.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 물어봐요. 그럼 안 가르쳐 줘요. 예. 그렇죠. 어디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했는지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 지금 뭐 들어봤다? 그럼 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 조사를 하고 있나? 그럼 이제 들어본 데 보통 이제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경찰이나 중앙인데. 그럼 알려주면 돼요. 아, 금감원이나. 그런 데서 아, 여기서 들어봤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그 통보를 안 해줘요. 예. 그냥 한참 후에, 몇 개월 후에만 그냥 들어봤다. 이, 누군가 이제 계좌 조회를 해줬습니다. 이렇게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 당시에 이제 어쨌든 노무현 재단이 있었으니까 누군가 계좌를 들어봤다 그러면 뭐 몇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그리고 당시에 그때 당시 대입하고 있었고 그때 네. 당시에 검언 유착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너 이거 들여다봤니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지금 누군가가 계좌를 들여다봤다 검찰로 추정된다. 이 검언 유착 사건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이 속한 반부패부에서 본 게 아닌가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그 정도예요. 네.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못 하게 하면 그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너님들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몰려가가지고 온갖 욕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다 하고 그러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잡아놓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명예훼손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의 헌재 및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는 예. 기본권의 수범자,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주체일 뿐이지 예. 기본권의 소지자,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할 주체는 아니라고 당연하죠. 봐요. 아니라고 그건 확고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1심 판결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무원이라는 우회 수단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본권 소지자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무한 비판에 노출돼야 되고 때로는 경솔한 비판과 공격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체를 다 틀어막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유시민 장관이 한동훈의 어떤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사람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 반부패부에서 이제 사찰 가능성 어떤 사인들 개인들에 대한 사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거고 그 사찰 가능성으로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부패 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 저기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누구 여자를 만났다거나 그러니까. 뭐 혼외자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의혹 제기한 걸 처벌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그 일기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메모지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뭐 야 강남에서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며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오히려 명예훼손 아닙니까? 재판을 빙자한 그게 범죄 혐의입니까? 그게 강남에서 건물주 되고 싶은 게 꿈이다 이런 얘기가 그게 범죄 혐의냐고요. 근데 너님들은 그런 식으로 막 아주 수시로 사람을 갖다가 모욕을 했잖아요.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받는 대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놓고서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명토박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의심된다는 의심을 거예요. 된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검찰만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권한은 검찰이 행사하는 것이지 한동훈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개인에 대한 뭔가를 몰아가 버리면 이제 국가 권력이라든지 검찰권 행사 자체가 하는지 마는지가 개인의 권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 그동안 이 검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한 개인이 특정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한 개인이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MB 때 참 진짜 그 이른바 저 광우병 파동이 예. 있었을 때요.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이었나요? 예. 그 나중에 전북에서 국회의원도 하십니다. 예. 예. 저쪽 국민의힘 쪽 계열로. 예. 맞아 맞아. 예. 정원천 아니. 예. 정원천. 정원천. 정원천 그 그분이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 비판들에 대해서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네티즌들이라든가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다 무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장관이라는 그러니까 그 정운천이라는 이름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장관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런데도 다 인정 안 했어요. 그게 특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장관이라는 당시 장관은 정우천밖에 없는데 근데 다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그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국가는 기본권 소지자가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을 잘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였는데 지금 이 1심 판결은 사실상 그 판결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도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500만 원이란 금액이면 사실상 뭐 실형을 주기는 뭐하지만 벌금으로서 때릴 수 있는 거의 그 한계치에 가까운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500만 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단돈 만 원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과연 맞냐 거기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00만 들어서... 원을 하게 되면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판이라든지 의혹 제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 계좌를 누군가 봤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지 않았냐라고 하면 뭐 경찰에 봤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뭐야 나를 명예훼손한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이름을 얘기했다 해서 한동훈 개인을 지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보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지금 이 지금 주변에서 얘기 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네. 마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렇게 몰아가면 의혹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모든 국가 사무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 국가가 어떻게 해요? 국회라는 거는 어떤 그 저기 보이지 않는 형체인데